한반도에 있는 이 변화의 핵심은 한반도가 아니다. 멀리 떨어져 있는 네, 극지방입니다. 겨울철에 추우면요. 북극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. 단지 저 시베리아에서 한랭 고기압이 확장을 해서 그게 우리나라로 넘어와서 북서계절풍을 통해서 한반도가 추워진다. 제가 고등학교 때, 중학교 때 그런 식으로 배웠거든요. 세상이 이제 바뀌었습니다. 기후변화가 되면서요. 물론 시베리아에서 나오는 고기압이 있는데 그 시베리아 고기압의 근원적 뿌리는 어디 있냐면요. 북극에 있는 이 제트스팀을 유발시키는 차가운 공기. 그것과 연관이 되어져 있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